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200만 년 동안 사람은 달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호모, 뭐 사피엔스, 뭐 네안데르탄, 탈인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도 있고 등등등등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약 200만 년 동안 200만 년간 동굴에서 동굴 거주 문화, 동굴 문화, 거주 문화를 유지했었다는 거죠. 유지하면서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최근 한 10만 년 정도 전부터 벽에 낙서를 시작. 이게 동굴 벽화. 동굴 벽화에서 많이 남아 있는 데가 프랑스 지역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등등의 지역에 벽화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 년간 이런 동굴 문화를 유지했을까라고 하는데 그 참 의외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게 뭐 색다르진 않아요. 왜냐니까 지금도 보면은 지금 뭐 곰이나 뭐 혹은 뭐 여우나 이런 뭐 늑대나 늑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러한 많은 동물들이 지금도 뭐 수백만 년간 이어져 온 동굴 거주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이미 뭐 늑대는 그렇고 늑대 말고 뭐 오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포유류들이 수백만 년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사람은 이 동굴 문화를 탈피했을까? 사람이 유일하게도 동굴 문화를 탈피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해졌을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또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 이유는 바로 지능이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에 지능이 급속히 상승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느 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 1만 년 전 약 만 년 전에 지능이 급속히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1번 그래서 단백질 섭취로 인해 뇌의 용량이 확장되었다는 것. 이것이 1번 안. 두 번째 안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물론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자가 말하는 바는 제 생각도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능이 나쁜 무리가 급속히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능이 높은 무리만 남은 거예요. 지능이 높은 무리만 생존. 결과적으로 이게 지능의 그러니까 인간종의 지능 향상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능이 나쁜 무리가 왜 급속히 소멸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등장. 그러니까 전쟁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냥 패싸움이었어요. 패싸움. 패싸움 문화가 약 200만 년간 지속되다가 마침내 어떤 전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전쟁이 등장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전투라고 하는 것은 대략 뭐 단위 패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명 내외 많아야 10명 내외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전투는 100명 내외 전쟁은 1000명 이상이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싸움이겠죠. 전쟁이 등장하게 된 거고 이러한 전쟁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등장이 이게 약 1만 년 전을 보는 거죠. 약 1만 년 전. 그러니까 약 200만 년 동안
그냥 이런 패싸움과 패싸움을 취소하다가 그리고 다음에 전투가 등장하고 1만 년 전에 전쟁이 등장을 해서 그 전쟁의 등장과 더불어 그 지능이 그러니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이 낮은 무리가 급속히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왜 집단지성인지는 또 그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이 결국 낮은 무리가 급속히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무리의 어떤 전체적인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인터넷 지금 여러분 인터넷 보고 있죠. 유튜브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각종 뭐 5G 통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각종 컴퓨터 기술도 쓰고 있고. 뭐 자율 주행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요런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술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기술들. 우리가 쓰고 있는 첨단 기술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르파에서 다 나왔어요. 다르파. 다르파가 뭐하는 곳이에요? 미국 국방성입니다. 그죠? 미국 국방성에서 다 나온 기술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지금의 첨단 기술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99.99%가 다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 현대 첨단 기술의 99.99%는 바로 전쟁 기술이에요. 전쟁 기술. 그러니까 뭐 달나라에 달에 아폴로 우주선이 어떻게 가고 쭉 하는 것도 다 전쟁 기술입니다. 그죠? 대륙간 탄도탄을 날리기 위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 1만 년 전부터 해서 전쟁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등장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전쟁의 등장은 불가피하게 전술 의 등장을 야기했고 전술의 등장은 그 누가 더 합리적으로 작전 계획을 세우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전술의 등장은 집단지성의 등장과 그리고 엘리트 계층의 등장을 야기했다는 거죠.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군사 엘리트가 되죠. 그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군사 엘리트를 엘리트로 뽑을 수 있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각각의 집단은 각각의 어떤 조직 체계를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안을 하고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권력 체계죠. 권력 체계를 고안하고. 그래서 두 집단이 부딪혔을 때 보다 효율적인 조직 구조 혹은가 승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진 조직은 집단이죠. 집단은 소멸하거나 또는 승리 집단의 노예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위 계급으로 편입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했는데 뭐 구체적인 예로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요. 일본의 전국시대라면 최근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도 그렇고 일어나기 전에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다음에 일본 내 내전이 있었어요. 일본 내전 있었고 내전에서 승리한 번주라 그러기도 하는데 일본 말로는 한이라 그러죠. 승리한 번과 승리하지 못한 번으로 나누어지게 됐죠. 패배한 번. 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조슈번이니 그런 여러 가지 번들이 있는데 그런데 승리한 번은 이거 이제 상위 사무라이. 이걸 조스라고 그래.
조시, 조시라고 표현해요. 조가 상이란 뜻이고 시가 사무라이, 모실 시자입니다. 조시. 배비 한 번에 사무라이들은 하위무사, 하위무사. 다른 말로는 이제 카시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집단, 두 번, 두 번이 일본 내에 내전을 이뤘을 때 승리 한 번은 상위 계급이 되고 패배한 번은 하위 계급으로서 편입되어서 새로운 변이, 새로운 번이 탄생한. 여기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한일 합방까지, 한일 합방 시점까지. 이때 등장했던 여러 이토 뭐 히로부미라든가 뭐 등등등 료마. 료마가 성이 뭐예요? 성이 뭐였죠? 하토야마 료마였나?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죠? 이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의 등장과 군사 엘리트의 등장인데 반드시 두 집단, 그러니까 두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으로 연결된다. 근데 전쟁이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전쟁의 형태가 다소 세련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어떤 경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외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과거의 전쟁은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마찬가지 뭐 무역 전쟁이고 전쟁이고 또 외환 전쟁이고 뭐 등등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전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승패를 결정짓는가 두 집단 간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냐? 그러니까 지도자. 그렇죠? 그럼 이 지도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누가 지도자를 결정하는가? 그것은 그 집단 구성원 전체라는 거죠. 전체.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단 지성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 뛰어난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지성, 그러니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뛰어난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두 집단 중에서 승리한 집단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집단들은 패배한 집단이 되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전히 패배한 집단이 승리한 집단의 하부 구조로 편입. 또 좀 지금과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이렇게 승리하면은 상위 사무라이, 승리 한 번의 사무라이들은 조시가 되고, 그리고 패배 한 번의 사무라이들은 카시가 되고, 하위 하급 무사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상급 무사, 하급 무사에서 하급 무사들은 상급 무사들은 하급 무사를 그냥 칼로 죽이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더라도 돼요. 하위 무사는 농민들을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도 돼. 일본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다고들 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200만 년간 사람들은 곰이나 어떤 오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현격히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 현격히 달라진 이유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활동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집단지성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뛰어난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집단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집단들은 소멸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 글, 그죠?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게 이제 요점인데,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이죠.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을 어떤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관련 책을 읽고 또 코딩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걸 일단 읽어보니까 아, 너무 정말 우리 엔지니어링 쪽으로만 그동안 살았구나. 아, 세상은 이런 모습도 있었고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읽었던 독후감이라 해야 되나요? 소감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편에 나눠서 역사란 무엇인가, 혹은 또는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점은 뭐냐? 그 결론은 그거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는 어떤 선의에 관심이 없다. 혹은 역사는 선의에 의해 선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선의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말합니다. 선한 의도. 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럼 뭘로만 무엇을 만들어지느냐? 역사는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법칙, 자연과학적 법칙. 그러니까 도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혹은 당위라든가 도덕, 당위, 뭐 의도, 뭐 체면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하고는 역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음은 역사와 무관하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합리적인 지도, 그러니까 집단, 그러니까 보다 우수한, 어떻게 하면 보다 경쟁력 있는 집단이 될 것인가, 혹은 집단의 권력 구조를 구성할 것인가, 요게 이제 화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집단이 되어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쟁력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력 구조가 경쟁력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경쟁력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정치 시스템과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등장이죠. 종교 시스템이 약 1만 년 전에 등장을 해서 정치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이 약 1만 년 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대까지 유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현대 이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후는 그거는 저자도 물음표로 남겨놓고 있어요.